안녕하세요. 미카 심리 상자입니다. 에도 막부의 오호쿠는 1607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들인 2대 쇼군 히데타다가 에도성 안에 만들어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시킨 구역으로 도쿠가와 쇼군의 정실 부인, 첩, 어머니와 딸들, 그리고 수많은 측실 후보들과 하급 시녀들의 거처였습니다. 오호쿠를 만든 목적은 최고의 무사 가문의 수장으로서 쇼군의 남성적인 권위를 투사하고 대를 이을 후계자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의 여자들 수는 많을 때 3,000명을 육박했으며 남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고 쇼군만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쇼군의 아들이 태어난 경우는 9살까지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쇼군은 자신의 거주 구역인 나카오쿠와 연결된 긴 복도인 오스즈로카를 통해 매일 오호쿠를 드나들었는데 쇼군이 들어갈 때 종으로 신호를 보낸다고 하여 종의 회랑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비상실을 대비해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해도 이 통로가 오호쿠에서 에도성의 나머지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기에 엄중하게 관리되었으며 거의 언제나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호쿠의 여자들은 허락 없이 그곳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외출하거나 나가는 경우에도 그곳에 대해 발설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금남 구역이 아닌 곳은 의사나 관리들이 의식이나 일과 관련된 목적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오호쿠의 서열은 쇼군의 정실 부인인 미다이도 코로가 형식상 제일 상전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자는 쇼군의 아들을 낳은 여자들, 주로 측실들이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오호쿠의 실질적 최고 관리자로 핵심적인 부분인 쇼군의 잠자리를 관장한 고참 여관인 오토시오리가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오토시오리는 명목상 쇼군의 부인과 측실들 아래였다고 해도 핵심적인 부분을 관장하고 많은 재량권이 있었던 만큼 때로 그녀들을 능가하는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라이의 딸에서 농부의 딸까지 다양한 출로가 있었는데 이들은 일본 여성들 중에서 비교적 높은 계층에 속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사무라이처럼 촘촘히 조직된 관료적 구조 속에서 철저히 위계 질서에 따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들은 도쿠가와 쇼군과 그의 아내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교육받은 여자들이었기에 평생 다른 남자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쇼군은 매일 밤 6시까지 누구하고 잠자리를 할 것인지 오토시오리에게 알려주었고, 오토시오리는 그것을 실행하여 그 여성에게 오호쿠의 쇼군 침소인 오코자시키에서 대기하게 했습니다. 쇼군은 오호쿠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다시 본인의 거처로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오호쿠로 가서 소부레를 했습니다. 소부레는 쇼군이 오호쿠의 고위급 여자들의 아침 인사를 받는 의식입니다. 오호쿠에서는 쇼군의 눈에 들어 그의 아들을 낳는 것이 권력으로 이어졌기에 그것을 위한 온갖 모략과 암투가 난무했습니다. 추로가 쇼군의 아이를 낳으면 오하라 사마가 되어 방을 받고 측실이 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호쿠의 세계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폐쇄되어 있어 여자들에게 지루하고 단조롭게 짝이 없는 곳이었기에 권력만이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호쿠를 소재로 한 일본 사극에서는 오호쿠의 이런 면이 과장되어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성의 성적 도구화와 권력 쟁취 욕망이 때로 쇼군의 아내와 아들의 미스테리한 죽음이나 아내와 첩들 사이의 암투나 자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호쿠가 문란한 곳이었다고 한다면 쇼군이 자신의 성한 곳에 하렘을 두고 마음에 드는 여자들과 마음대로 잠자리를 할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 쇼군이 자신의 정실 부인의 시녀를 잠자리 상대로 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1대 쇼군 이에나리가 40명의 측실들로부터 26남 27녀를 낳은 것은 오호쿠의 이런 구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호쿠가 규칙과 규율에 철저한 곳이었다고 한다면 철저한 질서를 따라야 하는 세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쇼군조차도 밤중에 내키는 대로 여자를 고를 수 없었고 6시까지 언지를 주어야만 가능했으며 필요하면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호쿠 여관들은 시스템에 따른 승진을 했고 최고참이 되면 막부 고위층 권력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최고 권력자 1인의 거대한 하렘에도 불구하고 후손이 번창하거나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대 쇼군부터는 가까스로 이어졌는데 몇몇 쇼군만이 예외였을 뿐
많은 쇼군의 자식들이 요절하거나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 12대 이에요시는 13남 14녀를 두었지만 대부분 어릴 때 죽고 유일하게 장성한 아들이 13대 병약한 이에사다였습니다. 13대 이에사다는 자식 없이 30대에 요절의 후계자 분쟁을 일으켰고 이에사다의 양자로 14대 쇼군에 오른 이에모치도 자식 없이 20대에 요절했습니다. 청나라가 후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쇠락하기 시작했듯이 막부도 후손이 약해지면서 기울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황에게 권력을 내놓은 마지막 쇼군인 15대 요시노부가 10남 11녀를 두고 77세까지 살다 간 것은 또 다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이나 일본 황실이 그렇듯이 15대까지의 쇼군의 정실 부인들 중에서 후사를 이은 여인은 극소수로 이대 쇼군인 히데타다의 정실 오해여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정실 부인들은 정략 결혼으로 인해 사랑을 받지 못해서인지 후사를 잇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오쿠는 1868년 에도 막부가 메이지 신정부군에게 에도성을 넘기고 신정부군이 에도성에 들어오고 그곳에 거주한 시녀들이 떠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오토시오리는 3대에 걸쳐 쇼군가를 위해 충성을 바친 고참 다키야마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황실과 달리 오오쿠에 있었던 여자들은 오오쿠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거나 쓰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기에 오오쿠에 대한 정보가 그녀들의 기록을 통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크고 작은 사료와 증언으로 밝혀진 오오쿠의 실체적 모습은 일본의 혼요 풍습이나 요시와라 유곽과 일면에서 놀라운 유사성이 있음이 느껴지게 합니다. 상류계층의 여성들 집단이었음에도 여성의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성이 철저히 성적 도구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야만성이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